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두 번째 주말 날씨를 맡게 된 기상청 예보관 구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륙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예보를 알고 싶다에서는 오늘 내렸던 강수 현상에 대한 분석과 내일 모레 예상되는 고기압 영향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보를 알고 싶다 시작합니다. 오늘 비와 눈을 내리게 했던 구름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륙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구름대인데요. 이 구름대는 밤사이 차갑게 식은 내륙 위로 형성된 찬 공기 위에 서쪽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불어들어오면서 형성된 구름대입니다. 이 구름대는 주로 오전 중에 내륙 일부 지역에 비와 눈을 내리게 하였고요. 두 번째 구름대는 상층의 저기압에 동반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밴드 타입의 구름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구름대는 주로 오후부터 북부 지역과 중부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비와 눈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 구름대는 현재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어 내륙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는데요. 점차 이 구름대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우리나라는 산둥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상층의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내륙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레에는 다시 이 고기압이 중심이 우리나라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맑고 굉장히 대기가 안정된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최저기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고기압 후면에서 남서풍이 불어들어올 것으로 보여 최고기온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교차가 굉장히 크겠는데요.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보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안 일부 지역과 경상도 내륙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내린 비와 눈의 양이 굉장히 적어 이 건조주의보는 다소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 산불 예방과 불씨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상에 발효 중인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는 상층 기압골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모레 새벽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를 알고 싶다 국현은이었습니다.